한다는 말처럼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고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생겼고 사실은 이걸 강요당했던 사법 시험이 폐지된 탓에 어쩔 수 없이 고향행을 선택하게 된 만년고시생 기태. 어쩌고 뭐 출장 온 거요? 뭐 하러 왔대? 아, 휴가냐? 늦지막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거시기 저번에 아붐이 마른 데 아니냐? 그 극장 한번 가볼라냐? 결국 기태는 동네 유일의 영화관인 국도극장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대주대낮에 일을 안 하고 법대 나왔다면서? 사실 금방 다시 올라가려고요. 엄니가 편찮으셔갖고 내려오긴 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던 그. 영화 좋아요? 그때 국도극장이 자랑하는 베테랑 간판장이 네? 오 씨의 송곳질 문이 치고 들어옵니다. 전 안 좋아하구만. 사실 나도 영화 안 좋아요. 영화관 간판은 그리지만 영화에는 딱히 취미가 없는 오 씨 덕분에 기태는 극장 직원으로 채용되는데요. 때마침 다가온 어머니의 생신에 좀 당당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니도 이제 착실하니 돈 벌어서 결혼도 하고 섹시가 있고 그래야 음리 모시기도 좋지 않겠냐? 지금 나더러 장가가서 음리 모시라고 형님 대신해요? 뭐 한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싸해진 분위기. 물따르기 퍼포먼스를 하던 직원마저 형제가 만든 살얼음판 분위기에 방탈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아는 길을 찾든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는 더욱 가열차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냉정하게 네 꼬라지를 쫓아보라고. 어? 네 오늘 같은 날도 봐라. 에? 네 아무것도 안 들고 왔지? 빈손 아니여, 언니 생신인디. 형의 모진 팩트 폭격에 뛰쳐나가버리는 불효자 기태. 그런데 그때 거리를 헤매던 그를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니 나 모르냐? 엄마? 니 한기태 아니오? 조금 전 형제 싸움에 새우등 터질 뻔했던 중국집 직원. 알고 보니 그녀는 기태의 초등학교 동창인 영은이였죠. 니 서울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휴가. 그때부터 그녀는 기막힌 타이밍으로 기태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요. 아, 제가 급하시다고 해요. 엄마? 기태 역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영은이 싫지만은 않은 눈치. 사실 일하는 틈틈이 서울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만년 가수 지망생 영은. 나도 오라는 데가 없네. 야, 세상에 오라는 데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기왕 막 불러달라고 광고를 하고 다녀야지. 어느덧 기태는 자신과 닮은 듯 다른 그녀에게 마음의 술렁거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뭐더냐? 언농!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둘리 둘.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왜? 야, 이 기태 개새끼다, 이씨! 고향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는 기태의 오랜 자격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야 마는데요. 아니, 난 야가 뭐 서울서 뭐 한자리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냐 이것이. 어떻게 너 우리 회사 한번 안 와볼래? 돈은 씨 뭐 돈은 뭐. 야, 암만 그래도 내가 동네 극장보다야 쪼까 더 많이 안 주겠냐. 응? 그 순간 기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서울드림의 처절한 실패를 맛본 어느 청춘의 자화상. 서울이 문제인 거요. 네가 문제인 거요. 과연 기태는 고향에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국도극장입니다.
영화 국도극장은 2017년 전주국제영화제 중 전주 프로젝트 마켓에서 상이란 상을 휩쓴 화제의 작품인데요. 그렇다면 상폭 터진 이 영화의 히트맨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나 멍청해갖고 잘 모르는 게 어디 말 좀 해줘 봐라. 내 분수가 뭐냐고. 뭐냐고! 삼촌 왜 이래요? 첫 번째 후보! 청년 기태의 현실을 섬세하게 연기한 배우 이동휘! 두 번째 후보! 옛날 감성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의 주 배경지! 국도극장을 꼽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발굴하고 지원한 명필름 랩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히트다 히트! 오늘의 히트맨은 누구? 네, 바로 독립영화의 미래를 부탁해! 명필름 랩입니다. 명필름 랩은 2015년 신진 영화인 육성을 위해 시작된 영화 제작 시스템인데요. 수원에서 온 조민식이라고 해요. 무혐의로 풀려난 살인마의 딸. 자. 왕따 소녀와 이방인 소년의 만남을 그린 갓세븐 진영 주연의 영화 눈발. 내가 잡아줄게. 용준이 온 다음부터 말수도 많아지고. 우리 두 아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KNN 관객상을 수상한 영화 환절기 등 의미 있는 작품들을 지원해왔죠. 아들인데도 너무 몰랐나 봐. 죄송해요. 그 중에서도 담배 안 꺼? 자 태우러 왔는데요. 2018년 독립영화 최고의 화제작 무지가 좀... 박화영을 빼면 무지무지 섭섭해진다는 거. 아, 니들은 진짜 나 없으면 어쩔 뻔 봤냐? 어? 생생한 연기로 그려낸 가출 청소년들의 처절한 현실. 이 역시 명필름 랩의 든든한 서포트가 있었다고 하죠. 이제 독립 영화는 명필름 랩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보는 다양성 영화의 계보를 잇는 국도극장. 이 영화의 감성 충만 히트씬 함께 만나볼까요? 이민 가는 형 대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가는 기태. 가면 잘생긴 영감이랑 연애도 해보고 좋지 뭐. 여자 혼자 밥 챙겨 먹고 살았는데 가면 뭔가 수발 다 들어주고 좋지 뭐. 애써 던지던 농담거리마저 떨어지자 무심한 듯 뭔가를 툭 건네는 아들내미. 더 벌면 더 좋은 거 사드릴게. 너 막났다 커지 빌건 것을. 고막났잖아. 평생 처음인 듯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모자의 담담한 이별. 이 영화 국도극장의 히트씬입니다. 밥 힘고 굶지 말고. 지금 소개해드린 국도극장과 오늘의 히트맨 명필름 랩의 영화들은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